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데이터 마이닝 연구실 박사과정 장준기입니다. 우선 퓨처 가우스 렉처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Fast and Memory Efficient Tokartik Composition for Answering Diverse Time Range Queries입니다. 이 논문은 강유 교수님과 함께 작업을 하였고, 감사하게도 KDD 2021에서 베스트 리서치 페이퍼 어워드를 수상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논문의 리서치 퀘스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축을 가지는 텐서와 임의의 시간 범위가 주어질 때 해당 시간 범위에서 얻어진 텐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제안하는 줌 토커는 시간 범위에 대해 빠르고 메모리 효율적인 텐서 분석을 수행합니다. 오늘 발표의 아웃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처음으로 인트로덕션을 소개해드리고 프릴리미너리, 프로포스드 메서드, 엑스페리먼트, 컨클루전 순서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데이터에 대해 소개해드리면 세상에 많은 데이터가 시간축을 가지는 텐서로 표현이 됩니다. 주식 데이터는 종목, 피처, 시간축으로 구성된 3차원 텐서로 표현되며, 센서 데이터, 교통량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한 축이 시간축인 3차원 텐서 데이터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터커분해는 텐서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림에서처럼 터커분해는 n차원의 텐서가 주어지면, 각 축에 대응하는 팩터 매트릭스와 코어 텐서를 주어진 입력 텐서를 잘 복원할 수 있게 학습합니다. 팩터 매트릭스의 각 행은 임베딩 벡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목, 피처, 시간축으로 구성된 주식 데이터를 3차원 텐서로 표현하면 각 종목, 각 피처, 각 시간에 대한 임베딩 벡터를 학습하며 임베딩 벡터와 코어 텐서를 활용하여 실제 값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터커분해는 실제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Dimensionality Reduction, Trend Analysis, Clustering, Concept Discovery, Anomaly Detection 등 다양한 응용에서 활용이 됩니다. 현실에서는 많은 유저가 터커분해를 활용하여 다양한 시간 범위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COVID-19 기간 동안에 비슷한 패턴을 가지는 주식을 찾고 싶을 수 있고, 또 다른 유저는 주식시장에서 월별 패턴을 비교하거나 전체 기간에서의 패턴을 알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빠르고 메모리 효율적으로 각 시간 범위에 대한 터커분해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안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텐서와 관련한 프릴리미너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텐서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 많이 사용되는 행렬화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렬화, 즉 매트리시제이션은 주어진 텐서를 특정 축을 기준으로 2차원의 행렬로 변환하는 연산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첫 축을 기준으로 행렬화를 수행하면 행렬화된 결과는 행의 크기가 첫 번째 축의 크기와 동일하며 열의 크기는 나머지 축 크기의 곱셈과 동일합니다. 이제 두 번째 축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축을 기준으로 한다면 행의 크기는 두 번째 축과 동일하며 나머지 축의 크기의 곱셈이 이제 열의 크기가 됩니다. 이 행렬화 연산은 NumPy, 토치, 뭐 텐서플로우에서의 리쉐입 함수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텐서 연산으로도 불리는 크로네커 프로덕트는 이두 행렬 A와 B가 주어졌을 때 다음 식과 같이 정의된 계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프로네커 프로덕트는 이 식과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값비싼 연산으로 계산량도 많고 이제 출력의 크기도 매우 클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 곱하기 Q 행렬과 R 곱하기 S 행렬이 주어졌을 때 크로네커 프로덕트의 결과의 크기는 PR 곱하기 QS 행렬로 매우 크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제한 방법에서 활용할 두 연산 특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록와이즈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은 보시는 것처럼 행렬이 블록 형태로 표현이 될수 있으면 왼쪽의 두 행렬 곱셈을 오른쪽 식과 같이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렬이 컬럼을 기준으로 A와 B로 나뉘고 두 번째 행렬이 로우를 기준으로 C와 D로 나뉠 때이두 행렬의 곱셈을 AC 더하기 BD의 형태로 계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특성은 이제 믹스드 프로덕트 프로퍼티입니다. 행렬 곱셈과 크로네커 프로덕트가 혼합된 계산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특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A와 B 사이의 크로네커 프로덕트, C와 D 사이의 크로네커 프로덕트가 있고 이둘 간의 가운데 행렬 곱셈으로 표현이 될때 이제 오른쪽 식과 같이 AC, BD 행렬 곱셈을 수행한 뒤에 크로네커 프로덕트를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행렬의 형태에 따라 이 왼쪽의 계산보다 오른쪽 계산이 훨씬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렬들이 다음 그림 것처럼 이제 A, B는 로우는 짧고 컬럼은 길고 이제 C, D는 로우는 길고 컬럼은 짧은 행렬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른쪽 식이 중간 데이터도 매우 작고 계산량도 매우 작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계산 결과와 비교를 했을 때 매우 작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터커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N차원의 텐서가 주어지고 N차원의 텐서가 주어지면 터커분에는 각 축의 팩터 매트릭스와 공통의 코어 텐서로 분해를 하는 방법입니다. 목적 함수는 다음 식처럼 행렬화를 통해 표현할 수 있으며 실제로 터커분에는 다양한 실제 응용에서 활용이 됩니다. 얼터네이팅 리스트 스퀘어 ALS는 터커분의 결과를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ALS는 설명과 같이 업데이트할 하나의 팩터 매트릭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팩터 매트릭스와 코어 텐서를 고정한 채 업데이트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수행합니다. 문제는 반복 때마다 주어진 입력 텐서 크기에 비례하는 큰 계산 비용과 공간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반복에서 주어진 텐서와의 연산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가 풀고자 한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축을 가지는 텐서와 어떤 시간 범위가 주어질 때 저희는 해당 시간 범위에서 얻어진 텐서에 대한 터커분의 결과들을 찾고자 합니다. 기존 터커분의 방법들은 주어진 전체 텐서에 대해 한번 분해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간 범위에 대한 부분 텐서들을 여러 번 분해해야 하는 전에 저희 문제에서 기존의 터커분의 방법들은 매우 큰 계산 비용과 공간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다양한 시간 범위를 다룰 수 있어야 하며
이때 계산 비용과 공간 비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줌 터커는 다양한 시간 범위 쿼리를 빠르고 메모리 효율적으로 응답하는 터커분의 기법입니다. 줌 터커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전처리 단계에서는 쿼리가 주어지기 전 주어진 텐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압축합니다. 쿼리 단계에서는 압축된 결과들을 활용하여 주어진 시간 범위에 대한 터커 분해를 효율적으로 계산합니다. 전처리 단계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간 축을 따라 텐서를 블록별로 나누고, 각 블록 텐서를 터커 분해를 활용하여 압축을 합니다. 블록들을 터커 분해로 압축함에 따라 입력 텐서에 비해 매우 작은 결과를 생성하면서도 텐서 내에 존재하는 정보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효율적인 쿼리 단계를 위한 토대가 됩니다. 쿼리 단계에서는 시간 범위가 주어지면 해당 시간 범위에서 얻어진 텐서에 대한 터커분의 결과를 얻습니다. 이때 전처리 단계에서 얻은 압축된 결과들을 잘 활용하여 터커분의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단순한 접근 방법은 전처리된 결과를 복원시키고 복원된 결과를 활용하여 터커분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큰 시간 비용과 공간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원을 할 경우 저희가 큰 텐서 데이터를 계산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 데이터도 크고 계산 양도 많아지게 됩니다. 저희의 쿼리 단계 순서를 살펴보면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시간 범위에 속하는 전처리된 결과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블록과 마지막 블록을 주어진 시간 범위에 딱 맞게 조정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반복적으로 팩터 매트릭스와 코어 텐서를 업데이트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렴할 때까지 3번 단계를 반복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많은 계산량과 공간을 필요로 함으로 세 번째 단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의 계산을 조금 더 살펴보면, 시간 범위 내 텐서와 팩터 매트릭스들 간의 계산이 매우 비싸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쿼리 단계에서는 붉은색 박스의 계산을 매우 효율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순한 접근 방법으로는 텐서와 팩터 매트릭스들 간의 크로네커 프로덕트를 한 뒤에 행렬 곱셈을 수행해야 되므로 이는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쿼리 단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쿼리 단계에서의 저희의 메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먼저 입력 텐서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시간 범위에 속하는 전처리된 결과만을 활용하여 터커분의 결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전처리 단계에서 블록별로 처리된 결과들을 잘 분리시키고 계산 순서를 주의 깊게 정합니다. 이를 통해 계산량과 중간 데이터 생성을 최소화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수학적 테크닉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최대화합니다. 첫 번째로는 블록 행렬들 간의 행렬 곱셈을 활용하여 식을 재표현하고, 두 번째로는 믹스드 프로덕트 프로퍼티를 활용하여 계산량이 적은 식으로 치환을 합니다. 먼저 시간 축이 아닌 축의 팩터 매트릭스에 대한 업데이트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두 연산을 활용하여 적은 계산량으로 작은 중간 행렬들 A, B, C를 얻고,
각 행렬들 간의 곱셈 및 덧셈으로 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산은 입력 텐서와 관련된 계산에 비해 훨씬 작으며, 계산량도 입력 텐서와의 계산에 비해 훨씬 작습니다. 계산 예시를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주어진 시간 범위의 두 개의 블록으로 구성된 텐서에 대한 분해 결과를 얻고자 할 때, 첫 번째 축의 팩터 매트릭스 업데이트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업데이트 식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간단하게 이 X 텐서와 그다음에 크로니커 프로덕트에 대한 행렬들의 행렬 곱셈을 수행하면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다음과 같이 식을 유도합니다. 먼저 행렬을 블록 형태로 표현을 하고, 블록 행렬들은 행렬 곱셈식으로 식을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X1 텐서를 전처리 결과로 대체를 하고, 믹스드 프로덕트 프로퍼티를 활용하여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도된 결과에 대한 계산은 보시는 것처럼 매우 작은 중간 데이터를 생성하고, 계산량 또한 매우 적습니다. 시간축에 대한 팩터 매트릭스와 코어 텐서의 업데이트는 앞선 식과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아이디어는 동일하게 적용되어 매우 효율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이 식을 보시는 것처럼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이 작은 행렬로 표현을 하여 계산량을 매우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팩터 매트릭스를 업데이트할 때 계산량과 메모리 사용량은 한 축의 크기와 블록 개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제한하는 방법은 텐서 크기만큼의 계산량과 메모리 사용량을 요구하는 기존 방법들에 비해 매우 효율적입니다. 이제 저희가 진행한 실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절에서는 크게 네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쿼리 시간과 에러 간의 트레이드오프와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공간 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저희가 전처리 단계에서 사용했던 블록 크기의 효과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은 줌터커를 통해 얻은 디스커버리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서는 총 6개의 텐서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각 텐서의 마지막 축이 시간 축이며, 각 데이터마다 짧은 범위의 쿼리와 그 다음에 긴 범위의 쿼리를 활용을 했습니다. 실험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겟 랭크로는 10을 설정을 했고, 전처리에 사용할 블록은 50을 사용을 했습니다. 에러는 복원 텐서와 입력 텐서 간의 차이를 측정한 뒤 입력 텐서의 놈 값을 나누어 상대적인 에러를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교 방법으로는 ALS 기반 터커분의 방법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기터커, 터커TS, 터커TTMTS, 마, 터커 ALS, RTD 이렇게 6개를 비교하였습니다. 저희 실험 결과를 보시면 첫 번째 행은 짧은 길이의 시간 범위에 대한 결과이고, 두 번째 행은 시간 범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각 열은
데이터셋을 의미하며 저희가 총 6개 중에 3개의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실세계 텐서 데이터들에 대해 짧은 시간 범위와 긴 시간 범위 모두에서 비슷한 에러를 가지면서도 최대 171배 빠르게 터커 분해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비용과 마찬가지로 시간 범위 쿼리에 사용되는 입력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저희 방법이 최대 230배 정도 적은 공간을 요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블록 크기에 따른 계산 시간과 에러를 측정하여 블록 크기의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짧은 시간 범위 쿼리에 대해서는 블록 크기를 키움에 따라서 계산 시간은 줄어드는데 에러 값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블록 크기를 사용할 경우 특정 구간에서만 등장하는 패턴들을 전처리 단계에서 많이 잃을 수 있어 에러가 크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긴 길이의 쿼리는 에러가 블록 크기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저희 제한 방법은 계산 시간과 에러의 균형을 고려하여 블록의 크기를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줌 터커를 활용하여 한국 주식 데이터에서 발견한 추세 변화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줌 터커로 얻은 결과를 활용하여 2013년과 2018년 두 개의 시간 범위에서 삼성전자와 반도체 관련 회사들, 스마트폰 관련 회사들 간의 유사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줌 터커를 활용하여 두 시간 범위에 대한 결과를 각각 얻고 주식의 잠재율을 나타내는 팩터 매트릭스를 얻습니다. 팩터 매트릭스의 각 행은 주식의 임베딩 벡터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매뉴얼하게 33개의 스마트폰 관련 주식과 46개의 반도체 관련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3 종목의 임베딩 벡터들 간의 코사인 디스턴스를 계산하여 삼성전자와 나머지 주식들 간의 유사성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이 그림은 이 각각의 셀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회사와 삼성전자 간의 그 거리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 빨간색일수록 가깝고 파란색일수록 멀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3년에는 스마트폰 관련 회사들이 삼성전자와 가깝고, 반도체 관련 회사들은 먼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2018년에는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가까운데 이제 스마트폰 관련 회사들이 먼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 변화는 삼성전자의 매출 트렌드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찾아냈는데요. 삼성전자는 2013년에는 스마트폰 관련 매출이 높았고 2018년에는 반도체 관련 매출이 높아 이런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닌가 확인이 됩니다. 이제 이외에도 줌터커를 활용해서 다양한 시간 범위를 효율적으로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인 줌터커는 다양한 시간 범위에 대해 빠르고 메모리 효율적으로 터커 분해를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실험적으로 줌 터커가 기존 터커 분해 방법들을 능가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줌 터커를 통해 다양한 시간 범위에 내재된 흥미로운 패턴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보였습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일단 먼저 결론부터 약간 말씀드리자면 이 방법을 스파스 텐서에 적용을 하면 사실 잘안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쿼리 단계에서의 엄청 작은 계산량과 메모리 사용량이 나오는 효과는 이 압축 단계에서 정말 그 기존의 데이터보다 훨씬 작은 형태로 압축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사실 스파스 데이터를 다루면 이 압축 정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면 영화 데이터를 많이 얘기를 할수 있는데 유저 축이 있고 무비 축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 축이 있다고 하면 사실 어떤 유저는 뭐 레이팅을 뭐 100개든 1000개든 매길 수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유저는 뭐 레이팅을 뭐 10개, 5개 뭐 이렇게 매기게 되면 사실 이거를 로우 임베딩 벡터로 나타내면 이게 뭐 압축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압축 정도가 떨어지면 나아가서는 쿼리 단계에서의 그 계산량이나 메모리 사용량이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어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댄스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좀 모델을 만들었고 만약에 스파스 텐서를 다룬다고 한다면 사실 이 전처리 단계를 그 스파스 텐서에 맞게 조금 더 효과적인 전처리 단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셋업을 그대로 이용하기에는 개인이 별로 없고 그거에 대한 좀 스페셜라이즈된 메소드가 필요해 보인다는 거죠. 네. 아, 네네, 맞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전처리는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처리는 따로 계산 시간에 포함은 안 그 전처리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주식 데이터 같은 경우는 각 주식, 각 피처별로 시간 축을 따라서 그냥 그 정규화를 했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타임 시리즈마다 좀 정규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비디오 같은 경우는 그냥 한 프레임마다 그냥 정규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약간 데이터마다 특징에 맞게 조금씩 다르게 하긴 했는데, 정규화를 기반으로 다 전처리를 수행했습니다. 프레임별로 하셨다는 거는 그러면은 비디오인데 이미지별로 노멀라이제이션을 따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 여쭤보는 이유가 그 비디오 같은 경우도 네네. 노멀라이제 할 때는 그 타임 축을 보통 연속성 있게 보니까 민이나 스탠다드 네. 네. 민을 구할 때 보통 타임 축까지 같이 민을 구할 때 도메인으로 같이 잡아서 하는데 그 따로 하시게 되면은 그 시간 축에 대한 연속성이 혹시 깨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봐서. 아, 그리고 이게 사실 네. 여쭤본 이유가 이게 뭐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정규화를 하는 게뭐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로우 데이터를 쓰는 게더 나을 때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걸 하시면서 좀 비교를 좀 해보신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게 정규화를 하게 되면 좀 수렴 자체가 좀잘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좀 스테이블하게 뭔가 모델이 동작을 한다고 해야 될까? 예. 그렇게 잘 되는 걸 느끼긴 하고, 네. 제가 로우 데이터에서 막 구체적으로 많은 분석을 해보진 않아서 정확하게 어떤 장점이 있을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약간, 네네. 발표자님이 하신 거 말고도 일반적으로 이쪽 필드에서는 이렇게 터커 디컴포지션 같은 거를 진행을 할때 기본적으로 뭐 어떤 모드를 잡든지 보통 정규화를 하고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아, 네. 기본적으로 수렴 옵라이징을 하고 하는 게 조금 더좀 스테이블하게 그 수렴을 하는 것으로, 네, 실험적으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모드는 뭐 보통 그냥 데이터 특징에 따라서 좀 인위적으로 잡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 다루는 데이터들을 조금 살펴보면 사실 넌네거티브 데이터는 그 약간 스파스 특징이랑 같이 엮여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사실은 스파스 텐서를 어떻게 다룰지가 좀더
그큰 문제여서 사실 non-negative는 아직 크게 어떻게 다룰지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코넬피시처럼 그렇게 non-linear transform 좋은 아이디어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경우에는 만약에 커널 PCL을 썼을 과연 더그 전개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가 좀큰 이슈가 될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 룰을 직접 정의를 하고 그 업데이트 룰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계산식을 풀어내야 되는지가 조금 큰 챌린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